자, 언발 사선 니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에 매직링 만들어서 사슬 3개로 기둥코 먼저 올라가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바늘에 실 걸어서 그 상태로 매직링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면은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 3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사슬 3개. 자, 그리고 바로 바늘에 실 걸어서 구멍으로 한길긴뜨기 다시 3개 들어갈게요. 지금은 왼쪽 어깨 스퀘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넷. 다시 사슬 이어서 3개 가지고 한길긴뜨기 다시 또 3개. 이번에는 계속 3개, 3개, 3개의 법칙에 있는 언발 사선 니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둘, 넷.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사슬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길긴뜨기 3개 가야겠죠. 하나, 둘, 넷. 여기서 밑에 꼬다리 실쫙 잡아 당겨서 매직링 오므라지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자, 모양 잘 잡혔으면은, 여기서 다시 사슬 마지막 3개 가줍니다. 자, 그럼 처음에 시작했던 기둥코 부분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정수리를 찾아서 정수리 부분에다가 바늘 통과하여 빼뜨기 해줄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사슬 3개로 기둥코 올라가 주고, 한길긴뜨기 2개 추가합니다. 하나, 둘, 넷, 사슬 3개, 다시 요 모서리, 방금 넣었던 그큰 구멍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3개. 1, 2, 3, 다시 3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이쪽 모서리죠. 하나, 한길긴뜨기 다시 3개, 둘, 넷, 다시 또 사슬 3개, 하나, 둘, 서희. 그리고 나서 다시 한길긴뜨기 여기 또 3개, 네, 하나, 사슬 3개 간 다음에 다시 그큰 구멍에다가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 가는 거예요. 네. 사슬 3개 해가지고 여기 갈 거예요. 손 빠르신 분들은 후다닥 넘어가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수리에다가 찔러서 빼뜨기 해줄게요. 일단 빼놓고, 서 봤을 때, 네모가 되었나요? 이렇게 네모가 되었어요? 앞으로 갈 때는 여기서 빼뜨기로, 여기까지만 가주세요. 빼뜨기로. 여기 중앙까지. 사슬 중앙, 세 개의 사슬 중에 2번까지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갑시다. 그래야 각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빼뜨기 3번이에요, 총? 이렇게 하면 올라갈 때 이쁘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일자로. 사슬 세 개, 거기다가 이제, 하나, 둘, 하고 다시 사슬 세 개. 그리고 나서 이번에 여기 구멍으로 한길긴뜨기 또세 개. 둘, 넷, 하나, 둘, 셋. 자, 다시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왔어요. 모서리는 여기 2개 똑같이 넣어줄 거예요. 2번.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아, 그놈의 셋. 자, 이렇게 3개 했습니다. 자, 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우리 하나, 둘, 셋을 좀 단어를 바꿔가면서 할까요? 지루하겠는데? 3개 또 갔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갈 때. 사슬 3개 하고요. 다시 여기다가. 하나. 자, 3개 넘어가요. 또 다시 하나, 둘, 셋. 자, 여기. 반대편 모서리.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여기도 한길긴뜨기 3개.
했고, 여기서부터는 여기 사슬 6개 한 번에 가고 바로 여기다 걸어주세요. 이제 올라갈 때는 사슬 6개를 올라간 다음에 바로 옆에 구멍 친구한테 한길긴뜨기 3개. 다시 사슬 3개. 하나, 둘, 셋. 쉽지, 쉽지. 여기 왔어. 다시 이쪽 모서리로 왔어요. 하나, 둘, 셋. 자, 모양 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똑같이 갈 거예요. 다시 사슬 6개 갈 거고, 사슬 6개 갔다가 여기 3개, 3개 찌를 거고, 사슬 3개에서 여기 3코 있죠? 여기서 6개 중에 3개를 또 일자로 떠주면 돼요. 넷. 이 색깔로 떠도 진짜 이쁠 것 같아. 이쁠 것 같아, 이 색깔도. 다 했어요! 자, 가자! 세 개가 큰 곳에 들어가고, 하나, 둘, 셋. 사슬로 넘어가는데, 아까 여기 처음에 우리 사슬 6개로 올랐던 부분 있죠? 거기다가는 세개딱 해주고, 다시 6개 사슬. 1, 2, 3, 4, 5, 6. 감아서, 다시. 구멍 친구한테 한길긴뜨기 3개씩. 여기 이제, 여기 아까 6개짜리 여기 있죠? 여기다가, 아까 같이 여기 부채꼴을 넣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드디어 왔다. 앞섬 1번. 앞섬 1번 왔어요. 하나, 둘, 셋. 원래대로 한번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다시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 자리에 또 하나, 둘, 둘, 셋. 여기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여기서 이세 코, 우리 방금 했던 한길긴뜨기 세 코는 구멍마다 빼뜨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하나, 이거 빼뜨기 할때 조금만 늘어지지 않게 예쁘게, 또 너무 당기면 안 되고, 둘, 딱 그냥 간격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주면, 이 앞섬에 한번 여기가 더 떼어지면서 각이 딱딱 서요. 제거 이거 조끼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살아있어요. 선이, 날이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자, 한번 여기 가운데 이 친구 있는 데까지 가줍니다. 빼뜨기로 왔고요. 중심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쪽 날개는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예쁘게 모아주고, 여기서 다시 사슬 하나, 둘, 세개 올라가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길긴뜨기 2개 추가.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3개, 하나, 어디다가? 여기, 날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펼쳐지는 거예요. 둘, 하나, 둘, 셋. 자, 앞섬. 아까 왕복으로 와리가리 해갖고 여기는 왔다 두번 쳤어. 그럼 다시 여기도 두 번을 쳐야 돼. 이렇게 어떻게 간다 그랬죠?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기까지 빼뜨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4개로 넘어왔어.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여기까지 쉽죠? 이제 이해했죠? 할수 있겠죠? 사슬 3개 다시 앞섬 V코에다가
할수 있겠지, 할수 있겠지. 하나, 둘, 셋. 이제 본능적으로 외워지셨을 거예요, 아마. 건너 건너 간다는 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앞섬 또 넘어가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13번째 가고 14번째 오면서 15번째에서 사슬 6개 했잖아. 6개 하고 이렇게 점점점 옆으로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10번째에다가 단수링 좀 걸어줄게요. 여기가 10번째잖아요. 여기가 10번째야. 를 따라서 이쪽에다 걸어놓으세요. 그래야 이따 겨드랑이 편하니까. 그래서 겨드랑이는 언제부터 올라간다고? 14까지 오고 나서 15에서 14, 10, 11, 12, 13, 14 여기네. 여기서부터 이따가 겨드랑이 바로 늘리겠네. 나비 요거 앞섬에 나비가 1, 2, 3, 4, 5, 6, 여섯 번째 나비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갈게요. 다시 이쪽 끝까지 다시 갑니다. 사슬 하나, 둘, 셋. 겨드랑이에요, 지금. 세개 갔어요, 사슬. 감아서. 한길긴뜨기. 여기다가, 같은 그냥 끝에다가 그냥 잡아가지고, 하나, 한길긴뜨기로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사슬 여섯 개 다시 올라가고, 감아서, 여기 세코 있죠? 여기다가 그냥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반대로 똑같이 앞섬까지 가줍니다. 앞섬 갔다가 다시 겨드랑이 이쪽까지 올게요. 하나, 둘, 셋. 자, 앞섬 다시 왔습니다. 앞섬 이 부분은 계속 똑같아요. 이 무늬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비 날개 펴주고 다시 겨드랑이까지 오고 있습니다. 끝에 펼칠게요. 하나씩, 하나, 둘, 셋. 다시 사슬, 하나, 둘, 끝에까지, 여기 끝에 여섯 개짜리 사슬에서 세 코, 한길긴뜨기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사슬 세 개, 감아가지고, 대충 여기 한네 번째 코에다가 찔러서 한길긴뜨기 다시 빼줄게요. 자, 옆에 이렇게 구멍 생겼죠? 다시 사슬 여섯 개, 1, 2, 3, 4, 5, 6.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밑에 있던 구멍 친구 한길긴뜨기 3개 다시 여기서부터는 또 반대로 똑같이 겨드랑이 부분에 와서는요 도안을 보면 거기 사슬이 6개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이 끝에까지 끝 구멍까지 메꿔줬으면 하나 둘 셋. 사슬 3개 다시 가고, 한길긴뜨기를, 여기 위에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씩 들어갔죠? 그럼 네 번째. 여기다가 그냥, 한길긴뜨기 한 번만 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만, 여기가 한 코가 또 늘어났어요. 뒤집어서, 사슬 6개를 가볼게요. 3, 4, 5, 6. 다시 감았을 때, 방금 우리가 통과했던, 방금 만들었던 이 삼각지대. 이 삼각존에다가 다시 3개. 이렇게 하면은 겨드랑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뒤로 내려가는데
이 겨드랑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 다섯 개예요, 도안상으로는. 이건 대략 4, 4 반에서 5, 5딱 맞는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나는 좀 가슴이 없다. 나는 좀 옆구리가 좀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여부기가 좀 쪄도 된, 이렇게 찡겨도 된다. 뭐 어차피 뭐 없으니까 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 딱 다섯 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겨드랑이를 늘려서 사이즈를 늘리면은 이 앞에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도안상에 있는 앞섬은 그대로 가는 거고 겨드랑이만 늘리는 거예요. 겨드랑이만 늘렸고 여기서 이 부분 내려올 때 여기랑 맞춰주는 거예요. 오른쪽 겨드랑이 팔 때. 왼쪽, 오른쪽, 이쪽 겨드랑이 나중에 파는 건데 이때 팔때 여기랑 맞춰주는 거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늘리고 여기는 요 원래대로 그냥 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 정리 끝. 그리그리하여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기 사이즈에 맞게 겨드랑이는 겨드랑이대로 늘리면서 이 부분 겨드랑이 지금 다섯 개인데 77 사이즈 같은 경우는 9개, 66까지 뭐좀더 루즈한 55 사이즈 입고 싶다면 7개, 1, 2, 3, 4, 5 중에 여기 두번더 늘리시면 되고요. 앞부분에서는 같이 이렇게 앞을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이제 부인에 같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원래 도안대로 그냥 쭉 따라가 주시면 되십니다. 자, 옆손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줄이 있어요. 도안상으로는 여기까지예요. 분명히 늘리셔야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은 계속 그냥 늘리고 앞은 그냥 따라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섯 코 사슬 있던 거한 코에 하나씩 바닥을 딱 잡아가지고 세 개, 다시 한길긴뜨기 갑니다. 다시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슬 6개로 옆으로 넘어가기 3, 4, 5, 6한 번에 가고 똑같이 이 부분처럼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겨드랑이 늘리는 거는 지금 또 끝났어요. 이 사이에. 그다음 뭐가 남았느냐? 이제 V넥 파주기. V넥 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나비야. 나비야. 여기 나비까지 왔습니다. 이제 슬슬 V넥 갈 거예요. 원래 하던 우리 나비 모양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밟아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하나, 둘, 셋. 여기서 사슬 3개. 뒤집어서 그 자리에서 사슬 3개. 오. 그리고서 얘가 사슬이 걸려있는 이 끝코 있죠? 1번 코, 여기서 1번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하나, 둘, 사슬 3개. 하나, 둘, 셋. 지금 여기서 3개가 됐고, 사슬 3개 넘어갔어요. 그럼 다시 나비 친구가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 나비 친구는 나비 친구의 모양대로 다시 한번 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똑같이 다시 한길긴뜨기 3개. 넷.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옆으로 겨드랑이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이 부분 와서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밑으로 메꿔주는 단계. 옆으로 벌려주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단계예요, 여기는. 와주세요. 자. 아까 겨드랑이 늘리는 부분하고 헷갈릴까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이미 늘리는 게 끝났어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은 아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여섯 개의 사슬 중에 세 개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봐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뒤집어서 사슬 여섯 개로 반대편 앞섬으로 다시 가줍니다.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3, 4, 5, 6. 앞선 부분. 이 무늬는 항상 그냥 이 무늬대로 가는 겁니다. 이 친구는. 하나, 나비야, 나비야. 나비는 나비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항상 보이는 이런 넓적한 사슬 3개에다가는 항상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준다 생각하면 굉장히
흐름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 3개. 하나, 둘, 셋. 이번에도 1, 2, 3. 세 번째 끝코. 끝코에다가 정확하게 또 한길긴뜨기. 하나. 끝코에다가만. 둘. 셋. 자, 이렇게 또 늘렸어요. 옆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다시 사슬 3개 앞섬 하나 둘 셋 다시 이 끝코 끝에 있는 이 친구 1번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더.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새로운 패턴은 무엇인가요? 나비를 건너뛰고 나서는 나비가 넘어선 순간부터는 여기서 항상 한 개를 더해주고 여기서 끝코에서 한 번 더해주고 모양을 볼게요. 이제 1, 2,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비까지만 건너가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보이실까요? 지금 이쪽에서 내려와갖고 앞에 V넥 한번 파지면서 이쪽 V넥이 새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도안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른쪽 앞섬. 이게 얼마큼 올라가나요? 10번 올라가고 나서 어깨 올라갈 거예요. 숫자로는 10번이지만 지금 왔다 갔다 와리가리 와리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개씩 늘어나잖아요. 앞면 뒷면 이렇게 뜨니까 5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늘릴 거 없고 이제 쭉 갈 거니까 이렇게 계속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어허씨, 겨드랑이가 반대쪽은 언제 생기나요? 굉장히 의구심이 한번 들 거예요. 그냥 쭉 가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도안상에서 여기 반대편 이 V 친구가 하나 여기 이어진 나비 말고 나비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 나비 말고 나비 위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삼각존이 10개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어깨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10개를 딱 맞출 때 이제 여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다시 여기서 27개 무한대로 그냥 한번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 26, 27, 28. 자, 하고 나서 다시 27번째 코. 27번째 코 여기 사슬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편모를 살짝 뒤집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가고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딱 잡았던 애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길긴뜨기 한 번 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하고 한길긴뜨기 세 개의 이 무한반복 패턴은 계속 가는 거예요. 사슬 세 개. 여기 세 개짜리 한길긴뜨기 세 개의 기둥이 생겼으면은 옆에 넘어갈 때는 사슬 세 개. 마찬가지로 밑에 구멍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밑에도 세 칸을 띕니다.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1, 2, 3 여기 네 번째 친구한테 여기 펼칠 때 이렇게 손가락을 자동으로 끼게 돼요. 자, 3 다시 하나, 둘, 셋 밑에도 하나, 둘, 셋 그놈의 하나, 둘, 셋은
예.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밑에 여기 세 개가 막혀 있는 게 보이죠? 탓을 하나, 둘, 셋, 건너가고,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원래 무늬. 원래 무늬를 이렇게 쭉 이어서, 여기, 기역자 끝까지 또 오는 겁니다. 원래 무늬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을 먼저 뜨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 장이 완성되는 재밌는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계속 3개 가고 이 법칙들 어렵지 않죠? 이 부분 영상 건너뛰고 이쪽 부분에서 몇 가지 쭉 제가 혼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올 거예요. 어깨는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사슬로 올라가서 점점 다시 이 무늬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도로 보자. 이게 길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저쪽부터 이렇게 일자로 또쭉 왔다가 여기 나비 무늬에서 다시 이쪽으로 기역자로 이동. 여기 밑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비 무늬까지 갔다가 나비에서 다시 위로 자연스럽게 이 무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왔을 때는 막히는 한길긴뜨기 3개를 넣겠죠? 이 부분은 사슬 3개. 여기는 한길긴뜨기 3개. 여기는 사슬 3개. 그런 식으로 또 여기까지.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편물이 굉장히 빨리 짜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 계속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다시 올게요. 자, 다시 끝에까지 왔어요. 일자로 내려가는 구간. 이렇게 잡아서 떠주시고요. 다시 반대로 넘어갈 때는 사슬 6개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외워지죠? 너무 쉽죠? 또 이렇게 한 바퀴 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왔어요. 와서 다시 어깨 있는 곳까지 만났습니다. 어깨 있는 곳에서 하나, 둘, 셋. 보이시나요? 어깨 선탁 올라가는 거? 어깨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위내기 되고 있죠? 아까까지만 해도 어깨끈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깨끈이 막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벌써 여기는 세 칸이 생기겠죠?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교환으로 보게 되면 5칸이네? 이게 5번, 1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3개. 4개 올 거고 다시 내려가는 것까지 5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왜 언발 사선 니트냐면은 이쪽 하나, 둘, 여기하고 여긴 5칸, 여긴 6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넓이 자체가 여긴 5칸, 여긴 6칸. 그리고 높이도 보면은 가운데 V내기 얘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애초에 언발이에요. 자, 마지막 3개 탓을 해줬으면은 끝부분은 한길긴뜨기로 L 끝코에 잡아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1번 코에 연결해 주세요. 다시 뒤집어서 하나, 둘, 셋 잡아다가 이 구멍, 첫 번째 큰 구멍 여기 다시 막아주세요. 세 개로 어깨끈 여기 완성 5번 이 5개가 될 때까지는 그냥 또 다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왔다 갔다만 하셔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꺾어서 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여기 왔다가 방금 얘기한 그 부분까지는
편안하게 TV 보시면서 또 뜨시면 돼요. 여기서 더 설명할 거 없죠? 쭉 가면 되겠죠? 내려갈게요. 나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나비야, 나비야, 이쁘다, 나비야. 자, 언발사선 니트. 이제 오른쪽 겨드랑이 파기. 사슬. 여기서 볼까? 위에서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사슬 끄트머리에 대각선으로 어떤 친구가 박혀 있죠. 자, 겨드랑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슬 일곱 개 체크. 1, 2, 3, 4, 5, 6, 7. 여기네. 여기다가 1, 2, 3, 4, 5, 6, 7. 여기다가 단수링 체크. 체크 포인트.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단수링에 걸려 있는 사슬 앞에 구멍까지 뜨고 여기 한길긴뜨기 3개 막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감아요.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감았어요. 이 부분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강조할게요.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한번 마지막 감았어요. 어디다 찔러야 될까요? 여기다 찌르세요. 사슬 여기다 이렇게 통으로 걸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도 되는데 얘가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마지막 코 머리 마지막 코 마지막 코 여기 구멍 이 그냥 여기 사슬을 통으로 잡아뜨지 말고 잡아서 한 코에 넣어갖고 이렇게 빼서 뜨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겨드랑이 한단 완성. 겨드랑이 한번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 자, 다시 올라갈 때는 사슬 하나, 둘, 셋 가지고 반대편으로 여기 있죠? 여기. 똑같이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 둘, 네. 다시 1, 2, 3. 지금 겨드랑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다시 이렇게 라인 따라서 갔다가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오면은 이게 하나, 둘, 똑같이 다섯 개될 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떠주시면 이 간격, 이 간격 맞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늘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도 이 방법을 계속 똑같이 그 횟수만큼만 왕복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옆에 넓어지는 건 기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랫단 넓어지는 것도 포함.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겨드랑이 처음에 왼쪽에서 늘려서 내 사이즈 가늠했을 때 이쪽도 맞춰줌으로 인해서 전체 크기가 같이 커지는 상황. 그렇게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앞판 하나 뜨는 거 끝이에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뜨시면 되십니다. 저는 오늘 시연은 얘 같은 경우는 실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관계로 요만큼만 하고 이 영상은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앞판 하나, 뒷판 하나. 그렇게 뜬 다음에 어깨선은 어깨선끼리 딱 맞춰서 꼬매주시고, 옆선은 옆선대로 맞춰서 딱 양쪽 붙여주시고. 거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조금 안 이쁠 수 있어요. 울렁울렁울렁울렁. 울렁울렁울렁. 여기는 짧은 뜨기로 한 번씩 다, 한 코에 하나씩, 따다다다다다닥 한번 마무리 지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사이즈를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좀더 이렇게 뭔가 두께감을 주고 싶다. 한길긴뜨기로 돌리셔도 마치 아주 조그만 시보리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한 단이 쫙 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옆선 정리, 겨드랑이 진동 돌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한길긴뜨기로 하든지 짧은뜨기로 하든지. 거기까지 하는데도 실 세보리면은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사이즈를 늘리셨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도안의 설명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부 다 만약에 완성을 했다. 앞판, 뒷판까지 연결을 했고, 하나의 조끼가 완성이 됐던 상황이면, 거기서 또한번 응용하실 수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기장감. 쭉 내려가면 원피스가 될 수도 있고,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남겨주시면 이 부분 추가해갖고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끝.